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칼리브라이트라는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칼리브라이트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이 낯설고 새롭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회사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스라이트라는 회사에서 포토와 비디오에 해당하는 요 제품들만 묶어서 엑스라이트의 유럽의 판매 총판 중에 하나였던 회사한테 이 모든 제품군을 위탁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군들은 이제 칼리브라이트라고 하는 회사명으로 제품이 나오게 됐어요. 뭐 기존의 제품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브랜드도 바뀌었고 유통 채널도 바뀌다 보니까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포장하는 뭐 포장지도 좀 바뀌었고요. 모양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제품은 여전히 엑스라이트와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품에 큰 변화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대신에 포토랑 비디오만 묶어서 칼리브라이트라는 회사가 세워졌고요. 이 회사가 이 제품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서포트를 시작하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서비스는 좀 더 좋아지고 제품의 품질이나 퀄리티는 동일한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엑스라이트에서 이 제품군들을 분리해서 진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엑스라이트의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다한너인가? 꽤 큰 기업이고 대기업이에요. 그 기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군들이 대부분 산업용 제품군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커스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품군이 바로 이 엑스라이트에서 나오는 포토라 비디오 요 제품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B2B를 하는 회사와 B2C를 하는 회사는 제품 서포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이 엑스라이 이 포토랑 비디오 제품군에 대해서 엑스라이 본사가 서포트를 잘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잘 못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고요. 중간에서 아주 골치 아팠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을 분사해서 칼리브라이트라는 회사를 세운 거는 일정 부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로 칼리브라이트에서 좀 더 열심히 잘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지금 요 제품이 전환된 시점이요, 6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환이 됐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죠. 저도 이 칼리브라이트에서 나오는 전 제품에 대한 포장이랑 제품이 출시가 되면 그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저히 제품이 다 나오질 않아서 먼저 나온 것만 들고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모든 제품군에 대해서 이전 중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 종류,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린트를 체크할 수 있는 제품군은 이미 출시가 돼서 나왔고요. 그리고 차트 부분, 컬러 체커나 패스포드나 이런 제품군들은 지금 막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제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완전하게 이제 칼리브라이트 이름으로 모든 제품들이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품에 대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칼리브라이트로 전환되고 나서요, 이름이 조금 바뀌게 됐어요. 이름이 기본적으로 예전 이름들을 다 상상할 수 있도록 큰 변화는 없는데 이제 엑스라이트에서 사용하는 I1이라고 했던 명칭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칼라 체커라는 브랜드를 메인 브랜드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리브라이트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칼라 체커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줄여서 CC라고 보통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CC 디스플레이 프로, CC 디스플레이 프로 플러스 이렇게 제품이 나누어지고요. I1 스튜디오가 이제 CC 스튜디오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컬러 체커, 패스포트 포토, 컬러 체커, 패스포트 비디오 이런 거는 이름이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뭐 줄여서 CC 패스포트 포토, CC 패스포트
비디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뭐 기본적인 이름들은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어렵거나 모르거나 뭐 낯설거나 이렇게 느껴지시진 않을 겁니다. 첫 번째로 먼저 모니터 제품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예전에는 그 엑스라이트에서 i1 디스플레이 스튜디오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i1 디스플레이 프로, i1 디스플레이 프로 플러스 이렇게 세 개의 제품군이 모니터를 측정하는 전용 장비로 출시가 됐었습니다. 여기서 i1이라는 명칭은 빠지고요. CC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CC 디스플레이, CC 디스플레이 프로, CC 디스플레이 프로 플러스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i1 디스플레이 스튜디오가 CC 디스플레이로 바뀌는 겁니다.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 스튜디오라는 명칭이 붙는 두 제품이 있었죠. i1 디스플레이 스튜디오랑 i1 스튜디오. 이 제품군은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사용했어요.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보다 쉽게 모니터와 프린터를 칼리브레이션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제품군이 바뀌면서 CC 디스플레이와 CC 스튜디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CC 스튜디오는 프린트 프로파일을 잡을 수 있는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스펙트로메터가 되겠죠. 그리고 CC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를 잡는 장비이긴 하지만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C 디스플레이 프로하고요. CC 디스플레이 프로 플러스는 옛날 i1 디스플레이 프로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i1 퍼블리시 프로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도 이름이 바뀌어요. CC 프로파일러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 또한 칼리브라이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기능적인 건 동일해요.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명칭이나 디자인 정도가 변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걸 토대로 칼라 체커 이 브랜드의 명칭으로 계속 발전되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i1 시리즈 때 너무 헷갈려서 좀 번거로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외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전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CC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엔트리급 모델의 모니터 칼리브레이터는요, 전용 소프트웨어를 쓰기 때문에 손쉽게 모니터의 칼리브레이션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 제품은 이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이 있는 모니터라든지 혹은 뭐 전용 칼리브레이션만 진행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작동하지 않아요. 이 장비 전용 프로그램에서만 작동되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칼라체커 디스플레이 프로, 칼라체커 디스플레이 플러스 이 두 장비의 차이는요, 둘 다 동일하게 CC 프로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건 동일해요. 그래서 강력한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대신 HDR 기능이 가지고 있는 모니터들, 1000니트 가까이 밝은 모니터들을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플러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모니터는 칼라체커 디스플레이 프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는 뭐 이름도 똑같아요. 칼라체커 패스포트 포토, 칼라체커 클래식 미니, 칼라체커 클래식 명칭 그대로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대신 로고만 칼리브라이트라는 로고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만 좀 유의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요, 칼리브라이트.com이라는 사이트에 공개가 돼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 제품군에 대한 동영상이며 여러 가지 서포트 지원까지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 사이트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제품을 엑스라이트에서 분사돼서 칼리브라이트로 독립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서포트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칼리브라이트의 본사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와 함께 저희도 한글화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미팅이 지금 계속 잡혀 있어요.
물론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미팅은 아니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미팅이 진행되는데요.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아마 대략적인 한글 사이트 스케줄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칼리브라이트.com에서도 한글 페이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모든 제품 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들도 차차 한글화 과정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는 이미 다 한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쓰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을 거고요. 단지 이제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자세한 제품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한글화 작업이 이제 점층적으로 진행될 거다 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칼리브라이트에서 의욕 넘치게 여러 가지 지원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한 서비스 대응도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CG코리아도 열심히 칼리브라이트랑 협조를 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기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품도 아마 당분간은 기존의 엑스라이 제품과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컬러체커 이 시리즈들 제품 포장이 병행해서 판매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물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제품에 맞는 프로모션이나 서포트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저희 그 칼리브라이트라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제품은 엑스라이트과 동일하긴 하지만 이 제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색깔의 스탠다드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엑스라이트이 되었던 다른 회사의 명칭이 되었던 기존의 컬러의 농도와 기존의 값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분야의 제품들인 건 맞습니다. 그거를 충실히 지켜나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생산 공장 또한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하니까 컬러에 대한 매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나 기타 뭐 정보들도 계속 업데이트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품 관심 가져주시고 사이트도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각 제품별로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